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친구의 스승님이신 정화복 설전님의 초대전에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정화복 작가님은 이 소나무를 아주 진짜 잘 그리시는 그냥 유명한 이 광양의 중견 작가신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240에 90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여기에 꽉찰 정도로 제가 멀리서 찍고 있거든요. 작품 너무 멋있습니다. 잠깐 작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화복 작가 초대전 이렇게 해서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정말 그중에 너를 만남 전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이분을 처음 뵀습니다. 말씀 친구를 통해서 말씀만 들었는데요. 너무 미인이세요. 와, 탤런트 뺨치게 예쁘십니다. 거기다 그 그림 솜씨도 아주 짱이잖아요. 개인전과 뭐 여러 가지 중국 교류전, 여러 지역 교류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여러 미술 대회에 또 심사위원도 맡고 계시고요. 개인 화실도 갖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화가십니다. 어머, 너무 아름다우세요. 소나무 작품. 품에 대가답게 소나무 작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풍요한 인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너무 아주 힘찬 그런 기가 느껴지는 그런 소나무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개인적으로 참 좋네요. 50에 70, 재료는 혼합 재료. 이 작품은 95에 35 세로로 이게 어디 방한 켠에 걸어두면 아주 멋질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가님이 제목을 함꾼의 가요 이런 제목을 몇개 쓰셨는데요. 여기도 함꾼의 가요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요. 함꾼의 가요, 제 생각에는 함께 가요,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함께 가요라는 뜻의 방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또 따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함께 꿈꾸는 동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제 해석으로는 함께 가요, 한꺼번에 함께 가요. 이 뜻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두 줄기가 함께 가죠. 여기도 아기 두 그루가 나란히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도봉의 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희망의 소리라는 작품입니다. 멋있죠? 빛과 그림자 아주 아름다운 해변의 해송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같은 제목의 빛과 그림자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이네요. 휴식이 느껴지는 그런 벤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하얀 여행이라는 작품명이 붙어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참 좋아요. 또 하나의 하얀 여행이라는 작품명이 붙어 있는데요. 겨울 느낌도 나고, 또이 자작나무의 하얀 느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림은 그 사람이 보는 각도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와, 정말 이 그림에 제목답게 황금빛 인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너무 멋있어요. 색감도 어쩜 이런 색감을 쓰셨을까 싶게 멋있습니다.
아, 그림 사이즈도 180에 90이면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보통 큰 화폭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보이시죠? 이런 작품 하나 만들어내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수고가 있었을까요? 아, 이 작품도 180에 90 아주 큰 작품입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 두 작품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부분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행복한 인생. 와,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오랜 그 세월을 견뎌온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그림 속에 녹아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아, 이 작품은 인생이 보인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이 보이나요? 제 눈에는 왜 굴곡이 보일까요? 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로가 145에 가로 70. 이렇게 너무나 멋진 소나무 작품입니다. 아,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소나무네요. 제가 특히 소나무를 좋아하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행복한 인생이라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 작가님 늘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늘 행복이 가득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